하지는 않겠으나 가능은 하다. 네. 싱가포르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수카도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.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무겁지 않은지, 트러블 안 나는지, 사용감 괜찮은지 테스트를 해야 돼서 현지에서 직접 주닭 바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여기는 1년 내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좀 더 라이트한 대형으로 어필을 해야 돼서 그런 제품들을 지금 테스트하면서 매일매일 다녀보고 있습니다. 크림 테스트가 너무 중요해서 어제도 여러 번 덧바르는 것 밖에 나가서도 해봤는데 너무 덥고 습하니까 조금 묽은 제형을 필요로 하려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. 밖에 나갈 때 선크림 두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정도 발라야 되는데 그럼 너무 하얘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마디를 먼저 바르고 이어서 한 번 더 바릅니다. 어 왼쪽 왼쪽. 우와. 이거 오피스 같아. 나 하이드라페이셜 받아보고 싶었는데. 어, 그래? 어. 언니 같이 받아볼래요? 어, 진짜 진짜. 닥터 컨설팅. 이게 근데 니가 이걸 봤잖아. 그럼 이거 안 넣어도 된대. 오랄 메디케이션이 160불이야? 아니, 먹는 약 처방받는 게 160불. 270만 원이에요? 진짜 비싸다. 오빠한테 다 찍어보네. 레이저 종류에 비해서 비싼 거야? 자연주의인 것 같아. 어. 어 얘는 약간 여기 있어. 이거랑 아침에 스무디 먹고 이러래. 요가하래. 균을 계속 얘기한다. cycle. Yeah, this one 60 tablets, but you in the morning you take 2, so it's for 1 month. Yeah, so how much is it? I think not very expensive. This one is 55 something like that. You can take a look. This one is mine lah, but we have stock just arrived, so later you can ask doctor about this. Because I think every day. Okay.
나왔고 의사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이 여쭤봤어요. 일단 저기는 일본 의사가 오는데 그 의사가 싱가포르 자격증을 딴 건 아니고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 의사가 클리닉을 차릴 수가 있대요. 그래서 차리고 닥터를 고용한 형태고 고용된 닥터는 썸머라고 싱가포르 대학교를 나온 제가 보기에 되게 잘하는 의사분이신 것 같습니다. 다른 나라 의사들은 어떻게 시술하고 있나 경험해보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고 저도 이제 환자로서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해외 나오면 거기 피부과 꼭 가보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싱가포르에서 클리닉을 하는 게 쉽진 않겠으나 가능은 하다 라는 걸 알게 됐고 시술비가 우리나라 거의 3, 4배, 2, 3배인데 싱가포르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이 수가도 낮은 편이라고 하네요. 근데 싱가포르에서도 꼭 경쟁이 너무 심해서 더 올릴 순 없다.